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신축년에 양력으로 11월 달이 이제 중순이 됐습니다. 반이 가고 있는데요. 올해 양력으로는 두 달 남짓도 안 남았죠. 한 달 반이 남았어요. 이제 곧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되는데요. 봄의 해가 되겠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요. 모든 기운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겠죠. 한 해 한 해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데요. 특히나 2022년 이민년에는 또 삼재의 띠가 바뀌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삼재에 해당되시는 띠분들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2022년부터는 신자진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이 삼재 드시게 되는데요. 삼재라는 거는 이제 대략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삼재 드시는 분들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에 해당되시는데요. 이분들은 꼭 삼재풀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삼재풀이를 언제 하냐면요. 양력으로 12월 22일이 올해는 동지가 되겠는데요. 12월 22일 동지가 지나면 내년 새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입춘이 지나서 내년으로 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음력으로 구정, 1월 1일이 지나야지만이 새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운으로 봤을 때에는 동지가 지나면 내년 기운이 들어온다. 내년 기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삼재풀이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땐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22일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삼재풀이를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모집을 해야 1차 모집에 이제 그 삼재풀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반드시 삼재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원숭이띠 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 조금 안 좋은 악삼재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원숭이띠에도 나이대별로 있죠.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원숭이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삼재 푸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쥐띠 분들, 용띠 분들도 반드시 또 푸셔야겠죠. 삼재라는 거는요. 3년 동안 3가지 재앙과 8가지 난이 온다 해서 삼재 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3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이 3년 동안 삼재 팔란을 겪는다 해서 삼재 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뭐 무서운데요. 이 삼재는요, 이 무당들도 히떡히떡 하거든요. 무당들도 제일 먼저 푸는 게 삼재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하고 뭐 사고라도 나고 자꾸 아프기라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드는 것보다는 소소한 금액으로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삼재풀이 하셔서 이렇게 잘 한 해 한 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삼재는요, 삼재풀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올해 풀었으면 이제 3년 동안 안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삼재는 3년 동안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 그 다음 해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매해 연초에 푸르시는 거가 맞습니다. 그때 푸르셔야 돼요. 매년. 왜냐하면 매년 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해운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오고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불었다고 내년에 안 불면 내년에는 다른 기운이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해만 불어선 되질 않아요. 3년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삼재풀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풀 거 1번 타자를 푸는 게 좋잖아요. 한 뭐 5월달이나 6월달 가서 나 아직 안 풀었는데 어떡하지? 삼재 좀 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7, 8월에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왕 푸르실 거 1월달에 되기 전에 얼른 푸르시는 게 좋으세요. 미리미리 맞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은 거는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나쁜 거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재풀이 서둘러서 풀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삼재풀이 하시는 분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홍수매기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홍수매기가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홍수매기라는 거는요. 모든 액운 액사를 풀어주는 게 홍수맥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액운 액사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이 액운 액사를 풀고 2월 달에 나쁜 걸 풀고 3월 달에 나쁜 걸 풀고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액운 액사를 한 번에 다 풀어주는 거예요. 동지 지나서. 동지 지나서, 내년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모든 안 좋은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실 때에는 홍수매기를 반드시 하셔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풀이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홍수매기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삼재풀이 하시면서 홍수매기 꼭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삼재가 아니신 분들이 있으시죠. 삼재에 해당이 안 되시는 그 다른 띠분들, 12띠 중에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외에 다른 띠분들은요. 매년 홍수매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재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어머나 삼재도 아닌데 완전히 나 삼재 같아. 인생이 삼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해운년이 매일매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꼭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소소한 금액으로 홍수매기는 하셔라. 1년에 액운 액사를 미리 풀고 가셔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체로 이렇게 삼재풀이랑 홍수매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단체로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요. 한 분이라도 많이 신청하시고 한 분이라도 많이 푸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꼭 많이들 신청하시고 날짜가 이제 지금부터 12월 22일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요. 12월 뭐 늦어도 한 뭐 15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20일 정도까지는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시간 많다고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일을 진행을 하려면 한 번에 막 몰리면 또 일이 너무 번거롭고 어렵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미리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 지나서 이제 1차 모집은 12월 20일까지 하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요. 12월 20일까지 모집이 돼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월 22일 동지가 지나서 제가 1차적으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날짜는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모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집된 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로 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삼재풀이 할 때마다 항상 매년 오픈을 하는데요. 1인당 10만원이에요. 여러분 1인당 10만원. 근데 이게 삼재풀이 10만원, 홍수매기 10만원 각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재풀이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홍수매기만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삼재풀이와 홍수매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아끼지 마시고 삼재도 푸시고 홍수매기도 같이 꼭 이 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이러시면 뭐 더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꼭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같이 하셔서 에고넥살 다 푸시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삼재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